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긴급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과열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앞서 일부 은행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를 폐쇄하거나 추가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해 전면 거래 금지 가능성까지 점쳐졌는데요.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불법화하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운영 가능하고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와 법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상화폐 투기과열 긴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고객자산 별도 예치와 설명 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암호키, 분산 보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통화 거래소만 운영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는 신용 공여 등을 할수 없고 자금 세탁 방지 의무도 집니다. 가상통화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를 통한 투자가 가능해 국내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칙적으로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 허용을 통해 관리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에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 개설 및 거래는 전면 금지합니다. 또 금융기관은 가상통화를 보유하거나 매입을 금지하는 등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가상통화를 통한 모든 불법 행위에는 엄중 대처할 계획입니다. 가상통화 채굴업자 등이 산업단지에 불법 입주해 전기료 감면 등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